그다음에 I'm not big or tall은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다 이래죠. 그다음에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캐슬이 뭐예요? 캐슬. 그렇죠, 성이죠. 그러면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이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네요. 무엇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들은 성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말이죠. They don't want,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To live in a castle. 성에서 사는 것을. Live in a castle 하면 성에 살다인데, 뭐뭐 하다.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성에 사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다음에 it doesn't meet, 한번 meet이 뭐예요? meet. 그렇죠. 고기죠. 그럼 it doesn't meet, 한번 it doesn't meet.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렇죠. You aren't strong 하면 너는 힘 세지 않다. 그랬고. I'm not big or tall. 나는 big 하거나 tall 하지 않다. 그랬고.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하면 그들은 성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 It doesn't meet 했더니 그것은 고기를 먹는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네 문장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글자가 들어 있습니까? 그렇죠. not이 들어 있죠. not이 들어가면 무슨 문장이 된다? 그렇죠. 부정문이라는 게 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에 대한 얘기. 여기에 빨간색으로 돼 있죠. You aren't strong. I'm not big. They don't want. It doesn't meet. 자, 그러면 너는 힘이 세다였으면 뭐죠? 너는 힘이 세다. 그렇죠. You are strong이었죠. 너는 힘이 세다. You are strong. You are strong. 너는 힘이 세다는 you are, 아이고, strong 이상했었네. You are strong이었는데, 넌힘 세지 않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You aren't strong. 나는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다였으면 뭐죠? I'm 그렇죠. I am big. And tall 이렇겠죠. 나는 덩치도 크고 키도 커. I'm big and tall 이렇겠죠. 근데 나는 big 하지도 않고 tall 하지도 않아 하니까 I am not big or tall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성에 살고 싶어 한다. 그들은 성에 살기를 원한다였으면 뭐였죠?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렇죠?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들은 원합니다. They want.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They don't want. 그 다음에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였으면 뭐죠?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는 이랬겠죠.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 It is me.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 It is me. 그러면 it에 대해서 볼까요? it이 무슨 뜻이에요? 뜻이 뭐예요? 그렇죠. 먹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두가 들어있는 거죠. 두가. 그렇죠? 근데 여기는 it이 아니고 it이니까 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does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 It eats meat. 근데 먹지 않는다. 어떻게 됐어요? It doesn't. does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do not의 줄임말입니까? does not의 줄임말이죠. It does not. it이에요. it이에요. it이죠. 왜 it입니까? it가 아니고. does가 s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것은 먹지 않는다. It doesn't eat. 그러면 이번에 want를 볼까요? want의 뜻이 뭐예요? want. 원한다죠, 원한다. 그쵸? 그럼 그들은 원한다. They want. 그쵸? 근데, 예, 뜻이 원하다니까.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저 하다시니까 당연히 뭐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두가 숨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니까 뭡니까?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They don't want. 그러니까
오케이. 봤더니 이건 부정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대요. 자, 근데 뭐가 있을 때는 여기 R나 M 보고는 무슨 동사라 그래요? R나 M 보고는 무슨 동사라 그래요?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는 비동사가 있을 때, 난 넣을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넣어서 여기 빠진 게 is가 있네요. is not 줄이면 뭐가 돼요? is not 줄이면 isn't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m not은 못 줄입니다. am not은 줄였을 수, 뭐, 주지 못합니다. 얘들 둘이 못 붙여 쓰고요. 대신 are not은 줄여서 aren't, is not은 줄여서 isn't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일 때 하고 비동사일 때 하고, 여기는 비동사일 때죠. 비동사일 때 not을 넣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아닐 때 하다시들의 don't나 doesn't를 써서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에 s를 이와 같이 써야 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에 하다시에 s를 써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he, she, it일 때죠. he, she, it. 그렇습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오케이. 그는 달린다. he runs겠죠. 그렇죠. 그는 빠르게 달린다. he runs fast겠죠. 그러면 그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그렇죠. he doesn't run fast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빠르게 달린다. you run fast. 이번에는 runs 하지 않죠. u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는 뭐예요? 넌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you don't run fast 하면 되겠죠. you don't run fast. 됐습니까? 오케이. 난 넣는 방법. 그래서 미니 체크 다 풀어봤죠? 그는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다. He is big and tall. 근데 여기다가 not을 넣으니까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습니다가 됐죠? 뭐예요? Big or tall. 그러면 he is famous 뭐예요? He is famous. 그래서 그는 유명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는 유명하지 않다는 뭐예요? 그렇죠. He isn't famous 하면 되겠죠. 그는 유명하니는 뭐죠? 그는 유명하니? 그는 유명하니는? 그는 유명하니? Is he famous? 그러면 유명하면 뭐라 그러면 돼요? 유명하다. Yes, he is famous. 유명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No, he isn't famous. 하면 되겠죠. 그는 유명합니까? 뭐라고? Is he famous? 그는 유명합니까? Famous? 예, 유명합니다. Yes, he is famous. 뭐예요? 오케이, 그는 유명합니까? Is he famous? 예, 유명해요. Is famous. 아니요, 유명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묻는 거 가르쳐 줬어,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습니까? 오케이, 안 적어놔도 다 공부할 수 있는 모양이죠, 복습할 때. 적어놔도 왜 좋습니까? famous? Yes, he is famous. No, he isn't famous. 그다음 계속해서 끝낼게 하면 되겠네요. People know my story. 누가? People이 뭐 한다? know 한다. 무엇을? 나의 이야기를. know의 뜻이 뭐예요? 무슨 씨? 하다 씨. 뭐 숨어 있다? do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면 되겠네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People don't know my story 하면 되겠죠. People don't know my sto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아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아니? 라고 묻고 싶으면 사람들은 압니까? 사람들이 아니? Do people know 너의 이야기? Your stor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Do people know your story? 사람들은 너의 이야기를 알고 있니? Do people know your story? 사람들은 안다. People know. 사람들이 아니? Do people know? 사람들이 네 이야기 알고 있니? Do people know your story? 그럼 알면 뭐라 그러면 돼? Yes, people know my story. 모르면 No, people don't know my story. Do people know my story? Know your story? Yes, people know my story. No, people don't know my story. 됐습니까? 예, 이번에는 물을 때 아까랑 다르게 뭐가 튀어나왔어요? 두갑 튀어나왔죠. 왜? 너가 하다시니까, 알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me시네요. 누가 it이 뭐 한다? it 한다. 무엇을? meat를.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죠? 그렇죠. it 뭐 하다? 먹다. 뭐 숨어 있다? 원래는 두가 숨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does가 숨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먹지 않는다. It doesn't eat. 무엇을? meat를. It doesn't eat meat.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고기를 먹니?라고 물어볼까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것은 고기를 먹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오케이.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알죠. Does it meat? meat 이렇게 물으면 되죠. Does it eat meat? Does it eat meat? 그거 고기 먹니? Does it eat meat? It이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묻는 말 만들 때도 do나 does가 앞으로 나오죠. Does it eat meat? 발음이 좀 어렵다. Does it eat meat? Does it eat meat? 그거 고기 먹니? Does it eat meat? Yes, it eats meat. No, it doesn't eat meat. 됐습니까? 오케이, 고기 먹는지 묻고 먹으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안 먹으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거 완성됐네요. 됐습니까? 그것은 고기를 먹습니까? Does it eat meat? 먹으면 yes, it eats meat. 안 먹으면 no, it doesn't eat m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you are strong. 누가? You가 어떻다? Are strong. 너는 힘이 세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are가 있죠. 그쵸. 그럼 are 있으면 are 있는데 난 너면 you aren't strong 하면 되겠죠. You aren't strong. 너힘 세지 않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힘이 센가? 라고 물어보면 너 힘이 세? 아니 넌 힘이 세지 않아? 이렇게 할수 있겠죠. 내가 힘이 센가?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내가 힘이 센가? 내가 힘 센가죠. 내가 힘 센가. 내가 힘 센가? 라고 묻는 거 힘들면 나는 힘 세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나는 힘 세다. I am strong이죠. 나는 힘이 세다. I am strong. 그럼 내가 힘이 센가?는 뭐예요? 그렇죠. Am I strong? 이라고 물었겠죠. Am I strong? 내가 힘이 센가? Am I strong? Am I strong? 내가 힘센 건가요? Am I strong? 됐습니까? 힘이 세면 yes, you are strong. 힘이 안 세면 no, you aren't strong. 됐습니까? Am I strong? 내가 힘이 센 건가? Am I strong? 그래, 넌 힘이 세. Yes, you are strong. 아니야, 힘 세지 않아. No, you aren't str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이죠. 누가 뭐 한다? They가 want 한다, 원한다. 무엇을? To live in a castle, 하? 무엇을? 그들은 원합니다. 성에서 사는 것을. 그러면 그들은 원한다인데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들은 원치 않는다. 그렇죠. They don't want. They don't want. 무엇을? To live in a castle.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성에 사는 것을 원하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들은 성에 살기를 원하는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그렇죠. Do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하면 되겠죠. Do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하면 되겠죠. Do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Do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던 것을 한번 볼까요? 한글로만 쭉 적으면 한글만 보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면 되겠죠. 제일 먼저 그는 유명하니였죠. 그렇죠? 그는 유명하니가 뭐였더라? 뭐였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는 유명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 그는 유명하지 않다. 그는 유명하니가 뭐였더라? Is it famous? 그는 유명하니? Is it famous? 유명하면? Yes. He is famous. 아니면? No, he isn't famous. 아, 그 다음에 okay.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뭐하니 알고 있니? 그쵸?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알고 있니가 뭐였더라? So, do people know your story? 뭐라고요? Do people know your story? Okay, 그래서 알면 그래 그들은 안다. 무엇을? 나의 이야기를.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안다. Okay, 그래서 그래 그들은 내 이야기를 알고 있어. Yes, they know my story. People 대신 they를 쓸 수 있겠죠. 됐습니다. Do people know your story? Do people know your story? Do people know your story? Yes, they know my story.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 그들은 아니 그들은 내 이야기 몰라. 그들은 they don't know my story.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해볼까요? Is he famous? Is he famous? Yes, he is famous. He isn't famous. Do people know your story? Do people know your story? Yes. Okay. 다음에 계속해서 okay. 그것은 고기를 먹니였죠. 그렇죠? 그것은 고기 먹나요? Does it eat meat? Does it eat meat? Does it eat meat? Does it eat meat? 맞습니까? 그것은 고기 먹나요? Does it eat meat? 그래 그것은 고기를 먹어. 그래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 Yes, it eats meat. Yes, it eats meat.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고기를 안 먹어. 아니 그것은 고기 안 먹어. No, it doesn't eat meat. Okay, does it eat meat? Does it eat meat? Yes, it eats meat. Yes, it eats meat. No, it doesn't eat meat. No, it doesn't eat meat.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왜 만들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힘이 센가가 뭐였더라? Am I strong? Am I strong? 내가 힘이 센 건가? Am I strong?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래, 너는 힘이 세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 너는 힘이 세다. 그래, 너는 힘 세다. Yes, you are strong. 어? 아니, 넌 힘 세지 않아. You aren't strong. Yes, you are strong. No, you aren't strong. You are strong. You aren't strong. You are strong. You aren't strong. Am I strong? You are strong. You aren't strong.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거였네요. 그들은 성에서 사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원하니? 하나도 묻는. Do they want였죠? 그들 원하나요? Do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Do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그들은 성에서 사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마우스가 저기 있으니까 계속 걸리적거리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뭐야? 지멋대로만 왔다 갔다 해.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그들은 성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좋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그들은 성에 살고 싶다. Yes,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No. They don't want. They want, they don't want. 이 쉬운 게 그렇게 안 되죠, 그쵸? 그쵸? 그들은 원한다, they want. 그들은 원치 않는다, they don't want.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는 유명하니가 뭐였더라? 그는 유명하니? 이제 famous였죠. 그는 유명한가요? Is he famous? 그래, 그는 유명해. Yes, he is famous. Yes, he is famous. 아니, 그는 유명하지 않아. No, he 그렇죠. No, he isn't famous. Is he famous? Yes, he is. No, he isn't.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The people know. 이거 이상한 썼네. The people know 무엇을? Story. Do people know your story? 알면 yes, they know my story. Yes, they know my story. 모르면 그렇죠. They don't know my story. Yes, they know. No, they don't know.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고기 먹니? 그것은 고기 먹는다. 그것은 먹는다. 그것은 먹는다. It. 아이고. 그것은 먹는다. It is. 그것은 먹니? 그것은 먹니? Does it eat? 그것은 먹니? Does it eat meat? 그거 고기 먹니? Does it eat meat? 얘랑 얘랑 발음 비슷하죠. Does it eat meat? Does it eat meat? 그거 고기 먹니? Does it eat meat? 그래, 그것은 고기 먹어. It is meat. 그래, 그거 고기 먹어. Yes, it is meat. 아니, 그거 고기 안 먹어. It doesn't eat meat. Does it eat meat? Yes, it eats meat. No, it doesn't eat meat. 오케이, 내가 힘이 센가? Am I strong? 내가 힘이 센 건가? Am I strong? 그래, 너힘 세. Yes, you are strong. 오케이, 아니, 너힘 세지 않아. 너 you aren't strong. Yes, you are strong. No, you aren't strong. 누가? Am I strong? Yes, you are strong. No, you aren't stro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원하니? They want? 이러면 묻습니까? Do they want? 그들은 원하나요? Do they want? 무엇을? To live in a castle. 그들은 성에 살고 싶어 하나요? Do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예, 그들은 성에 살고 싶어 해요. Yes, we want to In a castle, live in a castle. 원치 않으면 they don't want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학교에서 다 배우지 않았나요? 선생님 자세히 안 가르쳐주고 자세히 가르쳐줬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 학원에서 배워라 이 말이고. 자, look and write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1번은 뭐죠? Now. 끄덕끄덕 하고 있죠.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굴의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Face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보고는 Hero. 그 다음에 발등에 생긴 Scar, 흉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면 될까? 오케이.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지만 Look at은 보다죠. Look at the picture. Picture 보세요. 그 다음에 He looks ugly. Looks ugly. 오케이. 그러면 그는 못생겨 보이지 않는다로 바꿔볼까요, 이거? 그는 못생겨 보이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렇죠. He doesn't look ugly겠죠. 그는 못생겨 보이지 않습니다. He doesn't look ugly. 그러면 그는 못생겨 보이나요? 라고 물어볼까, 이번에? 그는 못생겨 보이나요? Does he look ugly? 그렇죠. Does he look ugly? Yes, he looks ugly. No, he doesn't look ugly.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누가 a lot of people이 뭐한다? No, 안되죠. 많은 사람들이 안다. 누구를? Her, 그녀를. 그러면 she is famous. 됐습니까? 유명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압니다. People know. 무엇을? My face and name. 내 얼굴과 이름을 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로 바꾸네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People don't know. 사람들은 안다. 사람들은 모른다. People don't know. 사람들은 원한다.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 People don't want. 됐습니까? 그러면 난 너를 좋아해. I like you. 그럼 난 너를 안 좋아해. I don't like you. Like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다. 좋아하다예요. 좋아하는이에요. 하다시니까. 됐습니까? Don't like 하면 안 좋아한다가 되고. 그 다음에 그는 덩치도 크고 키도 큽니다. Is big and tall. 그는 덩치도 크지도 않고 또는 키도 크지도 않습니다. Big or tall. He isn't big or tall. 다음 그는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Scars. 어디에? On his feet. 그럼 그는 안 갖고 있습니다로 바꾸라네요. 그렇죠. 그는 안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어? 그렇죠. 그는 안 갖고 있습니다. He doesn't have many scars on his feet. 오케이. 그러면 그는 발에 상처가 많습니까? 라고 이번에 물어볼게요. 됐습니까? 그는 발에 상처가 많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어? Does he have a lot of scars on his feet? 하면 되겠죠. Does he has가 아니고요. Does he have a lot of scars on his feet? Yes,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No, he doesn't have a lot of scars in many scars on his feet. 어? A lot of가 뭐로 바뀌었죠? 밑에서? A lot of가 뭐로? many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겠죠. 됐습니까? 많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키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봐요. 그럼 둘 중에 올바른 거 고르기네요, 이거? 그렇죠. 난 키가 크지 않다. I am not tall이죠. I aren't tall입니까? 오케이. 준비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치? 난 키가 크지 않다? I am not tall. 그럼 너는 키가 크니? 라고 이번에 물어볼게요. 너는 키가 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 키 크니? 두유 톨입니까? 톨이 하다시에요. 너 키 크니? Are you tall? No, I am not tall. Yes, I am tall. Are you tall? Yes, I am tall. No, I'm not t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린다는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다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린다는 연습하지 않습니다. Linda doesn't practice. 어떻게? Very hard. Linda, 한번 길어봤자. She죠. 그러니까 그러면 she don't practice야, she doesn't practice야, she doesn't practice. 그렇습니까? 그러면 린다는 열심히 연습합니까? 라고 물어볼게 이번엔. 오케이. 린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린다 practice very hard 하면 되겠죠. 린다 practice very hard 라고 물어보는 거죠. Linda practice very hard. 린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합니까? Does Linda practice very hard? 또 열심히 연습하면 Yes, she practices very hard. 연습 안 하면 No, she doesn't practice very hard. 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Practice 무슨 뜻이에요? 연습하다, 하다시네요. 더 무슨 뜻이에요? 톤 몰라요, 톤. 키큰이죠, 키큰. 무슨 씨예요? 어떤 씨죠? 그러니까 빅 무슨 뜻이에요? 빅. 큰 무슨 씨예요? 어떤 씨죠? practice 연습하다, 하다 씨죠. want나 know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들은 축구 선수가 아니다 이런 말 하라네요. 그들은 축구 선수가 아니다. They aren't soccer players. 안 되겠죠. They aren't soccer players.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가만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가 are하고 사용되고 뭐가 is하고 사용되는지를 모르는군요. 오케이. 그래서 are하고 사용되는 거다 얘기해볼까요? are하고 사용되는 거 뭐가 있죠? They are가 있죠. They are. 또. 응? They? 또, you are도 있죠. They are, you are. 또 뭐가 있죠? 이제 하나 남았네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We가 있죠. They are, you are, we are. 됐습니까? 우리는 힘이 세. We are strong. 우리는 힘이 세잖아. We aren't strong. 너는 키가 커. You are tall. 넌 키가 크지 않아. You aren't tall. 그들은 덩치가 커. They are big. 그들은 그 덩치가 크지 않아. They aren't big.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알겠지. am이랑 사용되는 건 뭐예요? I죠. I am strong. I am not strong. Am I strong? Yes. You are strong. No, you aren't strong. 다음 is랑 사용되는 건 뭐가 있나요? He, she, is죠. He, she, it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는 안다는 뭐예요? 그는 안다. 그는 안다. He knows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he, she, it은 하다시가 왔을 때 하다시에 s나 es를 붙여주는 것도 똑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s가 붙어 있는 걸 쓰네요. He is, she is, it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y aren't soccer players인데 그들은 축구 선수입니까? 라고 물었을 수 있겠네요. 그들은 축구 선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Are they soccer players? 라고 물었겠죠. Are they soccer players? 그들은 축구 선수들인가요? Are they soccer players? 축구 선수가 맞으면 Yes, they are soccer players. 아니면 No, they aren't soccer players. 되겠죠. Okay, read and answer. I'm Rain.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but they don't know my story.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Now I'm a big star, but I don't care.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So what is the story about? 뭐에 대한 A인가요, B인가요? A, who is Rain? 이뭔 뜻이길래요? B가 누군가, 그렇죠. Rain이 누군가. 오케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B가 누구인가? B는 누구예요? A big star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He was a big star야. He is a big star야. He is a big star죠.
그쵸. 뭐라 그랬을까 여기에? I am a big star 그랬을까? He is a big star.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Where did rain practice? Where did rain practice? 오케이. 여기에 왜 do나 does가 아니고 did가 왔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이다. did는 뭐에 무슨 형? 그러면 여기 왜 did가 왔을까? rain은 과거에 어디에서 연습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너는 너는 연습한다? You practice. 너 연습하니? Do you practice? 맞습니까? 너는 연습했었다. You practiced. 너 연습했었니? Did you practice? 오케이. 이번엔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너는 연습했었다. 다시 해볼까요? 넌 연습했었다. You practiced. 넌 연습 안 했었다는 뭘까? 이거겠죠. 넌 연습했었다. You practiced. 너 연습 안 했었다. You didn't practice. 왜 이렇게 됐죠?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뭐가 숨어 있어요? did가 숨어 있죠, 이번에. 왜? 과거형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못했지만 해야 될 건 뭐가 있느냐 하면은, Let's make a word feeder. 오늘 말하기 시험 못 쳤지만 통문장 풀기 시험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세모의가 뭐였더라? Mercy. Mercy. 됐습니까? feed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나중에가 뭐죠? 나중에. Later. Later. 그렇죠? 그 다음에 꺼내다가 뭐죠? 꺼내다. take out이죠. take 못 써서 헤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집어넣을 땐 add예요? push예요? push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자꾸 at을 썼던데. 됐습니까? to를 써야 되겠죠. we add 뭐 dried apple to the pan 해야 되지. at the pan 아닙니다. at 맞다 해줬지만 됐습니까? 원래 to를 써야지. 이런 느낌으로 to를 써야지. 누구누구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